Hi everyone. 민나상 오하이오 고자이마스.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? 어제는 좀 추웠다 더웠다 했는데요.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림 그리러 나왔어요.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요. 전공은 섬유 했어요. 섬유, 텍스타일. 그리고 지금은 미나 가르친 지 좀 됐고요. 자기소개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뭐 구구절절 옛날 이야기부터 되게 많은데 지금은 거의 매일 미나 가르치고요. 하루, 일주일에 하루는 섬유를 가르쳐요. 조각부 한복, 그리고 곧 수업이 또 두 개 정도, 세 개네? 아이씨, 토요일날 세 개. 뭐 하라대로 하긴 하는데 한 공간 안에서 세 개 막 이러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동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시내 수업은 이제 하루에 합쳐놓고 전철 타고 뭐 근거리라서 시간 전철역 세 개라서 한 6분?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걷고 막 이렇잖아요. 좀 운전을 이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무리가 갈 일은 없어요. 다 알아서 컨트롤 해가지고 조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어. 최근에 하는 작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나에서 없는 우리나라 꽃.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미나는 꽃 본 그림이잖아요. 우리나라 야생화 뭐 들에 널리 피어 있는 거 그런 것 중에서 미나에 이제 없는 꽃 그림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좋아하는 뭐 엉겅퀴 꽃 본은 아직 안 그렸고 이거는 달맞이 꽃이에요. 아직 칠할 땐 말을 거든 오늘 칠할 거야.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그려보고 굉장히 좋을 경우에는 이제 본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죠. 미나는 본 그림이라서 학생들한테 내가 본을 주고 채색 물감을 조색 만들어주고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쉬운 그림 과목이에요. 그래서 좀 뭐 예전부터 좀 무시당하는 경향도 있고 대학에 과도 없고 막 이랬는데 아마 계속 과는 없을 거야. 그래서 우리같이 민간 활동하는 사람들한 작가들한테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잘 알고 선별하고 웬만하면 그림 전공한 사람한테 좀 오는 게 유리하죠. 애 낳고 다 키우고 나중에 뭐 40대 넘어가지고 그림 미나 좀 배워가지고 선생한 사람들 많은데 물론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야. 굉장히 훌륭한 작가들 많은데 이제 기초적인 베이스에서 좀 부족하죠. 그동안에 미나 선생님들이 거의 그랬어요. 학력이 없고 예나 지금이나 조금 무시당하는 과목이라서 내가 처음 뛰어든 이유도 아 나같이 대학원에서 그림 전공 미술 전공 한 사람들은 꽤나 조금 나중에 가면 유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뛰어든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주 주효하고 있죠. 전공을 했다 안 했다 뭐 나중에는 유전자가 더 이기긴 하지만 우리는 아버님이 그림을 좀 그리셨어요.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신 컬러 감각을 가지셨고 굉장히 멋쟁이셨고 그리고 엄마는 수공예 쪽이야. 외할머니는 한복하셨고 엄마는 자수를 굉장히 하셨어요. 그걸 업으로 삼지는 않으셨지만 평생 수예 좀 내고 싶다 그랬어. 다른 가게를 하면서도 수예 좀 내고 싶다 그랬어. 머리를 이렇게 묶었다 풀러니까 되게 뿌스스한데 화면에는 이게 나요. 하얀색을 옷을 입으니까 이 알톤하고 조금 굉장히 컬러적으로 어울리는 이쪽으로 옷을 바꿔 입어야 되겠어. 그동안은 뭐 먹작업, 먹물작업 하기 때문에 계속 검정 옷 많이 입었거든요. 근데 나이 드니까 또 하얀 옷도 좋네.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우리나라 60년대, 70년대 여성 지위 그리고 지금과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 거예요. 물론 내 느낌이에요.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. 이거는 어떤 분이 은방울꽃이라고 이제 마당에서 키우는 거 잘라오셨는데 조금 시들었네요. 향기가 여러분 일랑일랑이라는 향수 아세요? 꽃을 정말 너무 굉장한 키로스를 해야 요만한 한 병 나오는 일랑일랑이라는 향수가 있어요. 그 향수랑 정말 비슷해. 뭐 다량으로 생산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 열대는 아니잖아. 그래서 안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좋은 향기 있다는 게.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보죠. 저는 좀 있는 집에 외아들의 맏딸로 태어났어요. 그랬더니 우리 친할머니께서 아주 늦게 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드님이야. 늦게 본 아들. 정말 어느 정도 늦게 봤냐면 우리 할머니의 나이와
우리 외갓집 외 증조 할머니의 나이가 같아. 한 세대가 빠진 거야. 그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결혼도 되게 늦게 했대. 그 옛날에 31이었대. 완전 동네 노총각 사원을 몇 번을 봤대나. 이제 딸을 낳은 거야.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집안 망했다고. 첫딸 낳자마자 집안 망했다 소리를 하셨대.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내재되어 있죠. 나를 내가 태어나서 망했다는 어쩐. 그래서 악착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무의식이 좀 있어요.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걸 깔고 시작한 사람 같아. 뭐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.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는지 알아? 내가 체감한 거는 들은 이야기, 책에서 본 이야기. 딸을 낳으면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엎어버렸고, 중국에서는 하나밖에 못 나니까 항태자, 왕자, 공주 이렇게 되지만 굉장히 많이 딸 낳으면 죽인대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기록화되어 있지 않지, 표면에 들어가 나 있지 않은 문화적인 게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. 딸을 낳는데 다 살렸을까? 이렇게 너무 나쁜 쪽으로 설명하는 거, 해석하는 건 좋지 않아. 물론 하여튼 지나가자. 나는 62년생이라서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때 여자는 반장을 시키지 않았어. 10살 때 내가 정확히 기억나. 내가 반장 후보 나갔는데 선생님이 나 없을 때 남자만 반장을 할수 있다?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우울한데 나는 회장이란 걸 했어. 그래서 회의를 했어. 코딱지만한 게. 10살? 3학년, 4학년, 5학년, 3학년? 3학년 때 그래가지고 4, 5학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회장이 된 거야. 그 회장은 반을 이제 통솔해서 조그만 애들이 끼지만 이제 이끌어 나가는 회의를 했죠. 전교 회의도 하고 막 이랬어요. 그래서 지금도 막 이끌고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. 어쨌든 그랬다. 중학생이 됐는데 글쎄 여자애들은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야. 이제 커져서 비약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말 타는 거 못하겠어. 그 당시엔 정말 유행한, 요새는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. 요새 그런 말 했다간 정말 멱살 잡히고 어디 잡혀갈 거야. 처녀 막 운운하고 결혼했을 때뭐 피가 나야 된다 뭐 이런 여성학적인 거는 남자분들은 좀 듣기 거북할 거예요. 그런 문화에서 살았어. 그리고 내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. 4살 때부터 기억부터 있는데요. 그때 명동 유네스코에 간 건너편에 살았는데 그때 우리 집에 이제 언니들이 이모들이 많이 들락거렸는데 바지에 여자 바지에 앞 지퍼가 없었어. 여자 바지엔 무조건 옆 지퍼였어. 몰라 왜 그랬는지 패션에서 그랬는지.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계속 청바지 미국 바지가 들어오면서부터 지퍼가 앞에 났어. 굉장히 그 당시에 남사스러웠어, 내 느낌에. 뭐 그런 옷에선 변화도 있고요. 이제 고등학교 갔다. 고등학교 갔는데 뭐 엄마 친구네 애들 이런 거 있잖아. 엄마 친구네 애들이 굉장히 대학을 잘 가는 거야. 거의 다 서울대를 갔어. 그리고 나는 막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대를 갔는데 대학교에 딱 갔는데 옛날 친구들을 보잖아요. 그 동네 친구들. 굉장히 대학을 너무 많이 간 거야, 남자애들이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이 됐어. 선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뭘 알게 됐냐면 단위 실수라는 게 있어. 단위 실수. 일주일에 영어를 몇번 가르치고 뭐 이런 3단위, 4단위, 5단위 뭐 일주일에 영어는 3번, 뭐 뭐는 주요 과목이 아닌 거는 이제 미술은 2번, 뭐한 번, 음악은 한 번, 과학은 2번 뭐 이런 실수가 있는데요. 남자 고등학교하고 여자 고등학교 실수가 달랐어.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남자애들을 더 많이 가르쳤어. 이거는 내가 안 거야. 이거 누구 캐지 마세요. 내말 들었다고. 누구 캤다면 정말 내가 문제 요인을 제가 조장한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. 저쪽에 K 고등학교에 서울대를 만약에 100명 갔다. 그럼 내가 나온 M 여고에서는 10명 갔다. 그게 말이 돼? 여자애들이 공부를 안 해? 절대 그렇지 않아. 그래서 뭐 여자끼리 경쟁을 해서 사회적인 뭐 잠재력을 키운다 뭐 어쩌면서 이대가 그때 굉장했잖아요. 이대는 왜 유명해졌냐면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했을 때 장관들이 전부 이대생으로 마드라를 갈아쳤어. 시골에
그 어렸을 때 결혼한 이제 나이 많은 연상의 무식한 글도 모르는 마누라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런 마누라를 다 때려치고 이대생으로 다 마누라를 갈아쳤어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84세인가 5세 하여튼 그 정도 갯띠인데 이대를 나오셨거든요. 졸업을 하셨어. 그리고 선생을 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, 나는 시집을 못 가서 졸업을 했다. 들어간만 가면 다시 집을 갔다는 거야. 물론 돈도 없고 그 옛날에 뭐 물가가 아무리 뭐 달라도 등록금 나 진짜 나 다닐 때 50만 원 냈거든요. 진짜 기억해. 지금 한700 할걸? 그 돈을 여자한테 안못 줘. 밥을 굶기 때문에. 그래서 다 시집을 이제 달래면 다 주는 거야. 근데 우리 고모 할머니 외갓집에 고모 할머니가 한분 계신데 지금 살아계시만 96 정도 96실 7세 전 부신 분인데 그 당시 옛날에 이대를 들어갔어요. 물론 1년 다니고 시집을 갔지.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나중에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무슨 은행 제2은행 행장하시고 이제 재무부 장관만 안 하시고 굉장히 재력적으로 넉넉했어요. 그래서 숙대를 넣어주고 대학원을 시켜줬대. 그 대신 너무 괴롭혔다는 거야. 공부했다고 학교에서 남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하더래. 그랬으면 교수가 됐을 거야. 숙대 총장 했을 거야. 거기도 아가씨만 총장하나? 여하튼 우리 외가 쪽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. 최학벌이 최하가 이대야. 그러니까 서울대 물리대 정치과 연대 뭐 고대도 많지.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을 하셨는데요.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또 대학원을 못 갔다? 학부는 다 보내줘. 대학원을 우리 이모 딸이 또 있는데 대학원을 이제 넣었어. 넣었는데 다행히 좋은 신랑감이 나왔지. 시집을 아주 잘 갔는데 대학원을 관뒀어. 졸업을 주고도 안 시키더라. 스스로 걔 스스로도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는지. 근데 나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이제 이쪽 경력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내 친구 말 맞다나 과일이 여러 개 있으면 큰 멋진 접시를 사서 올려놔라 하더라고. 프랑스 유학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. 중학교 친구. 그래서 그 친구가 딱 말을 하나 바라면 그냥 무작정 질러버렸지. 대학원을 갔어. 그리고 나도 중간에 굉장히 힘든 고비가 많았지만 졸업을 하고 논문을 썼어. 그러고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나는 거리낌이 없이 됐어요. 학력, 인맥, 그 지방, 그걸 뭐라 그러지? 그런 거 있어. 그런 게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지만 여자들의 학력이 또 다가 아니야. 뭐가 필요한지 알아? 대학원을 갔더니 너는 남편 뭐 하니? 너 남편 뭐 하니? 교수들이. 너는 남편 뭐 하냐는 거야. 저거 미쳤나? 그런 걸왜 물어봐? 그랬더니 내 친구는 대학원 딱 가가지고 남편이 무슨 금융회사 했어. 1,000만 원딱 주고 20년 전에. 그랬대? 그랬더니 아주 편하게 다녔더구만. 나는 무슨 지옥같이 다녔지. 무슨 우리 남편이 뭘도 하지 1만 원 한장안 줬는데 내가 다 벌어서 고학했다 그랬잖아요. 근데 나는 스스로 자생력, 면역력 이제 그런 걸 키우는데 되게 나는 좋았어요.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좋지. 나는 뭘 해도 내가 떠먹는 게 좋지. 누가 떠먹여주고 뭐 이런 마음에 들지도 않아. 마음에 안 들어. 그게 문제야. 어렸을 때부터 다 내가 해가지고 다 좋아. 일본말로 가라스 시리라 그래. 유리천장. 여자들한테는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죠. 아무리 치고받아도 유리인데 분명히 안 보이는 벽이 있단 말이야. 올라가기 위한 진입장벽. 글래스 시리라 그러죠. 찾아보세요. 여자들은 그런 걸 느껴요. 나같이 예술계통에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지? 있어요. 그런 거 있고 지금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.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고 용돈벌이도 되고 뭐 스스로 행복한 요만한 코딱지만한 사무실도 있고 하지만 결혼을 할때또 부딪혀. 결혼을 할 때는요 인물이 좀 됐었거든. 인물이 좀 되고 선생이고 뭐 이대도 나왔고 막 이런데 결혼시장 혼인시장 뭐 우리 엄마 아는 사람들이 이제 중매를 하잖아. 거기서 좀 걸리더군, 성질 나더군, 아버지가 안 계셔. 이게 말이야, 장애인급 같더라고. 장애인분들 화내지 마시고, 아버지 안 계신 분들 화내지 마세요.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건 아니야. 내 경험, 내 느낌일 뿐이야. 그래서 선생을 했는데, 이제 상담실에 근무를 해요. 그러면은 상담부장이 완전 또라이였는데,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는지 알아? 여고생 중에서 엄마 없는 애 조사하고, 아버지 없는 애 조사하라는 거야. 저게 미쳤나? 조사를 좀 하다가 아버지 없는 애들은 만약에 한 20명 아니야 잘못 말했어. 아버지 없는 애들은 뭐한 100명 이러면 엄마 없는 애들은 한 10명 20명밖에 안돼.
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? 아버지들은 금방 재혼을 해. 여자들은 재혼을 못해. 우리나라 과부 재가금지, 칠거지약 뭐 이런 거 아세요? 유교 사상 중에 제일 나쁜 게 내가 공자하고 순자 싫어하는 게 여자를 완전히 그냥 거지같이 만들어버려. 중국에서는 안 그렇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조선 중기에서 또 어떤 왕이 그랬을 거야. 완전히 거지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칠거지약이라고 우리 아버지도 엄청 떠들었어.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맨날 칠거지약이래. 너 같으면 옛날에 쫓겨났다 그러고 그냥 이 뜻없는 그 이 아주 안 좋은 일본 말로 갖다 와르구찌라 그래. 그런 건 나가 듣기도 되게 안 좋았어.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우리 엄마가 저런 일을 당한다 그런 거 보면은요 딸한테도 굉장히 안 좋아.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러지. 그리고 지금 뭐 나는 50대 후반인데 결혼하잖아. 남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튀기고 같이 직장을 다녀도 밥 새끼 내가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주말이면 시집에 가고 그랬어. 이런 걸로 열받지 말고 옛날 생각 안 하는 게 내 목표인데 또 이렇게 돼버렸네. 뭐 자전거는 뭐 중학교 때 외삼촌이 사줬어. 그래서 그때 뭐 잠실 여기 5단지 살았거든요. 완전 잘 타가지고 일본 가서 자전거 못 탔으면 정말 말도 못 배웠지. 뭐 그렇게 저렇게 살았고 나는 뭐 아버지께서 굉장히 예뻐한 딸이었거든. 그런데도 이제 그런 느낀 점이 있었고요. 저번에 인간극장에서 90대 된 여의사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다른 설명은 안 하셨는데 1900년 초지 1900년 1920년에 대학을 하셨다나 하여튼 그 시절의 여성들의 시를 아세요? 그 평의 표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어. 우리 어머니 친구분의 어머니는 이북에서 치과대학을 나오셨어. 우리나라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여자 치과 의사셨을 거야. 근데 그분이요 전쟁이 나가지고 내려오다가 동생하고 강물에 떠내려갔어. 그걸 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봤어. 큰 딸 작은 딸은 살아남고 엄마랑 남동생이 강물에 떠내려간 거야. 그게 무슨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북한강 정도 되겠지.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마음의 상처는 정말 씻을 수 없이 됐고요. 여자들의 지위 전쟁 나면 정말 바닥으로 가고요. 지금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 억울함을 떨쳐버리려고 이렇게 몸으로 애쓰잖아요. 우리 때는 여성 상위 시대, 여성 뭐 이런 말이 막 횡행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잖아. 뭐 사관학교에서도 여자 뽑은 지 꽤 됐고요. 사법고시 여자들 붙은 지 꽤 됐고 남녀 성비로 만약에 미술대학에서도 남녀 성비로 사람을 뽑긴 했어요. 그런 거 허위 많이 없어졌죠. 인권운동도 굉장히 필요하고요. 나 같은 사람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맥밖에 없잖아. 항맥도 잘 안 돼. 너무 늦게 공부해가지고 그냥 학력일 뿐이야 이력서에 써내는. 다른 기타 줄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남편은 그냥 계시고 우리 남편 그래도 뭐 지금 많이 호의적이지만 어마어마해. 구석기 시대 이런 말할 수 없어. 내 친구들은 다 알아. 뭐 그래도 고마운 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도 살고 있죠. 나같이 도드라지는 성격, 도드라지는 외모 이런 사람들 한국에 코리아에 살기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사회적으로 지구환경운동 그리고 약자를 위한 편에서는 그런 운동 하고 있어요. 할 거고 더 확장할 것 같아요.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나이가 드니까 백발이 되고 지금 감자로 염색해서 진짜 요거 남고 이만큼이 검해졌잖아. 그거는 많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. 누구한테 말해도 주 2회 감자 껍질 끓여서 바르는 사람 없어요. 부지런하지 않다,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겠지만 요런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흰 옷도 어울리네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오늘 기뻐요. 오후에는 중앙박물관에 전시 보러 갈 거야. 제가 감투를 써가지고 그런데 또 무료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. 또 만나요. 다른 얘기, 좋은 얘기를 찾아올게요. 대화 맞다, 짠해. 바이바이.